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촛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당신을 밝혀 주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밝혀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또 보시는 것처럼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는 네 개의 초에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그 삶을 밝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죠.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이 또 그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 역전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 왕 시대의 약대 총지휘자였던 오늘 또 우리 찬양대처럼 또 지휘를 하는 우리 황영영 집사님처럼 또 이상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총 그 음악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또 있었어요. 또한 에스라 10장에 보시게 되면 빈누이의 아들 이름이 또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의 권고를 따라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킨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밝게 펼쳐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요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두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의로운 사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에,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공적인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그런 인생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요셉은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롭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그는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공적인 재판에 마리아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그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그 구절은 그가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일들을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묵묵히 맡겨버리려고 하는 요셉. 그런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에 그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요셉에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 아니 정말 예기치도 않은 엄청난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소망이 생긴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더 나아가 나사렛의 이 요셉은 정말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은 성령을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마리아와 이제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아니 요셉의 영을 깨우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나사렛의 요셉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1대부터 14대에 걸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사렛의 요셉까지 이 14대 손에 걸친 그런 족보가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냥 다윗의, 그냥 나사렛의 요셉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아니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저와 교단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참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명문대를 졸업한 그런 분이에요. 또 미국에서 또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세상적으로 막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 말고 그분에게는 참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분의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은사가 그 목사님 가운데 생겼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아예 집에 제단을 쌓아놓고 방 한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눈물도 막 나고 그러는 가운데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하나님은 그 아들 목사님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의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14대 동안에 만약에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만일 그가 꿈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그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려 14대 동안 그 가문 가운데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야 이 훈련을 끝내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얼마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야 하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가운데에 무려 14대 동안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 가정들을 믿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조부모를 통해서 그 전세대의 부모를 통해서 의로움의 토양이 훈련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저 의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의 옆에 성령께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을 믿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삶 가운데에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 참으로 놀랍기만 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마하나임 중창단 또 찬양이 있었는데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한 시간 전쯤에 마하나임 중창단의 한 분이, 지금은 눈이 별로 안 오는데 아까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앞도 안 보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런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머리는 다 젖었는데 한 분이 일찍 와서 이제 저와 우연히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분은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집사님, 그 눈이 많이 오죠?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던데요? 되게 무뚝뚝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무뚝뚝하게 하는데 변함없이 빠짐없이 그 자리에 와서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뭘 또 막 열심히 악보를 막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또 무뚝뚝한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 아버지도 이렇게 만나보면 뭐 별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녀들의 그 배경 가운데는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요셉과 같은 일들은 아니지만 인생에 예기찮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포기하지 않게 되자, 요셉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서슴치 않고 그가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셉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믿어야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아니, 말씀이 경험되도록 해요. 말씀이 믿어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를 고생시키고 더 많이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뜻이,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14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1대, 2대, 3대도 아니라 1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속단하고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게 된다면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어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에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순종은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대함을 가졌기에 그는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그저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함.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죠? 뭘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죠? 하늘의 별과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발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구체적인 기대함 속에서 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놀라운 구체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올해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그저 이벤트 하나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벤트와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는 뭐죠? 이벤트는 일회성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로또를 한 장, 복권을 한 장 샀는데 어머머머, 1등이 돼버렸네. 그래서 몇 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겼던 행복과 기쁨은 언제까지예요? 복권 맞은 돈이 있을 때까지. 그 돈 다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기쁨이에요.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분 좋은 잔잔한 그 기쁨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장래에 여러분에게 주실 유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특별히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또 빨리 내가 단정 지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아니 내 마음 안에 이미 닫혀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아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세미한 그 움직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한 기대함이,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그 기대함, 진정한 기대함이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할 일은 이 환난 중에도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느끼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목소리만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던 것 아시고 오래전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여러분 옆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어떨까요? 무거웠고 힘들었던 일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만났던 요셉에게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다 바꿔주시고 구체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맡겨드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근원적인 기쁨과 그 기쁨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근원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들, 결정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그 진정한 그 기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성령의 의지함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